노린재 그리고 귀뚜라미 같은 작은 곤충들의 행동과 진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주로 이제 야외에서 곤충을 채집을 해와서 이렇게 실험실을 옮긴 뒤에 살구를 하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외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근데 메인은 실험실 내에서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곤충들을 잡아와서 이제 사육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곤충의 행동을 분석을 하고 또 사진 촬영을 통해서 형태를 분석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실험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실험곤충들을 대상으로 진화생물학 그리고 행동생태학 그리고 생태유전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진화생물학이라고 하면 일단은 진화의 관점에서 어떤 생물의 형태나 생리나 발생이나 행동 등의 형질을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형질의 진화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또 자연선택을 어떻게 수치화하는지, 또 형질의 유전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생태학도 어떻게 보면 진화생물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 행동생태학과 같은 경우는 동물 행동의 진화를 생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교미나 경쟁이나 아니면 먹이찾기, 뭐 협동 등의 행동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콜로지컬 제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 학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몰레큘러 웍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학문입니다. 물론 몰레큘러 웍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몰레큘러 웍과 무관하게 실험과 통계를 사용한 그런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 세 가지 학문의 이 주제들을 모두 다루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는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형질 발현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물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개체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격을 분류하는데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치약을 짜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화장실에 휴지를 놓는 걸로 해서 성격을 구분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을 분류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분류법에 더해서 심리학에서는 성격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성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자연스럽게 기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개인적인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더해서 인간과 더불어서 동물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반려동물과 지내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함께하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의 성격을 이야기해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는 너무 싸나워, 아니면 너무 착해, 너무 호기심이 많아, 너무 천방지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동물들도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동물 성격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커핑 스타일, 템퍼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동물 성격 연구를 진행해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동물 성격 연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애니멀 퍼스널리티라는 단어가 용어가 일반적으로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포유류나 아니면은 조류, 어류 등에서 곤충의 성격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곤충에서도 이런 동물 성격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여러 분류군에서 이 동물 성격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동물 성격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처럼 동물에서도 개체 간의 행동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 행동을 성격 행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치킨 부위에 대한 선호로, 먼저 먹는 치킨 부위에 대한 선호로 성격 테스트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기호가 성격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이러한 기호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이러한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이런 기호에 대해서 계속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호에 대한 차이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성격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동물의 행동은
플라스틱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컨시스턴트하게 반복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 공격성을 시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측정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측정된 행동의 변이가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개체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고요. 이걸 이제 개체 내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 개체의 평균 행동값의 차이, 즉 개체 간 변이입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이 행동에서 개체 간 변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플러스 값을 띨 때 그 행동을 성격 행동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각 개체의 행동을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색깔의 이제 다른 개체를 나타내고요. 근데 먼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개체마다 행동의 개체 내 변이는 존재하지만은 개체 간 차이가 없으면 이 행동은 성격 행동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개체 간 차이가 더욱더 크게 존재한다면은 이 행동은 더욱더 뚜렷한 성격 행동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체 간 변이와 개체 내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개체 행동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 특정 행동에서 나타나는 전체 변이는 개체 간 행동 변이와 그리고 개체 내 행동 변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변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퀀티테이티브 제네틱스라고 부르는 양적 유전학에서 사용되는 variance partitioning approach, 이 분산 구분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행동과 같은 형제들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유전자들이 그 행동의 발현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질들이 어떻게 유전이 되고 또 어떻게 자연 선택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진화를 하는지 그걸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 양적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이 양적 유전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몰레큘러 워크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클래식한 양적 유전학과 같은 경우에는 통계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유전학은 어떤 형질의 전체 변이에서 자연 선택에 대응하는 유전적인 변이를 계산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양적 유전학 분석법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형질의 변이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살펴본다고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법을 사용을 해서 이 동물 성격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행동의 전체 변이를 개체 간 그리고 개체 내 수준으로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실험 대상이 되는 종의 그런 개체들의 행동을 이제 각 개체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개체 내에서 행동 변이가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 구한 다음에 전체 행동 변이에서 개체 내 행동 변이를 빼서 개체 간 행동 변이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물의 어떤 행동이 성격 행동이 될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제 연구 결과를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험 동물 중에서 이제 귀뚜라미를 또 연구를 했었는데 이 귀뚜라미에서도 성격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격성이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먼저 이 귀뚜라미 공격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귀뚜라미는 서로 수컷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싸우면서 서열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이제 이긴 개체, 그리고 진 개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긴 개체 같은 경우는 싸움에서 진 개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서 이 싸움에서 진 개체는 다시 싸움을 걸지 않고 주로 도망다니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뚜라미의 공격성에 대해서 개체 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공격성이 성격 행동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귀뚜라미의 공격성을 개체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 공격성의 전체 행동 변이에서 개체 간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 변이에서 약 25%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하게 플러스 값을 띄었고요. 즉, 이 사실은 개체마다 공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즉, 그래서 어떤 개체는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하지만은 또 어떤 개체는 이제 덜 공격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발표된 논문에서 저는 이제 이 공격성뿐만 아니라 개체들의 이 귀뚜라미 개체들의 활동성 그리고 또 교미 행동 등에서도 이런 뚜렷한 개체성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소금쟁이의 행동에서도 개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곤충이 이제 소금쟁이인데요. 이 소금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 교미 형태에 대해서 교미 행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암컷이 있고 이제 수컷이 있는데 수컷이 암컷 위로 올라타서 교미를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쟁이 같은 경우는 수컷이 좀성 구분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교미 시도를 하는 모습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동성간 성행동, 또 영어로는 same-sex sexual behavior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소금쟁이 동성간 성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소금쟁이 수컷들의 사회적인 경험이 동일할 때, 그때 이 동성간 성행동의 개체간 변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제 소금쟁이 수컷을 여러 마리 두고서 이제 이 수컷에서 동성간 성행동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겠죠. 그랬을 때 전체 변이에서 개체간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27% 정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요. 즉 어떤 소금쟁이 수컷은 개인 행동을 좀더 많이 하지만 또 어떤 소금쟁이 수컷은 개인 행동을 적게 하는 그런 수컷이라는 거죠. 근데 행동은 이렇게 개체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또 개체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체 내에서도 행동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개체 내에서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도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행동의 발현은 누구와 만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정량화하는 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동물에서 이 개체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굉장히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나 아니면은 수컷의 구애, 아니면 개체들 간의 협동, 또 다툼 등이 이제 그 예가 될 텐데요. 그리고 이런 다른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경우는 개체의 행동을 비롯한 여러 형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모의 영향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영향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영향은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다른 영향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중 하나가 이제 홀로 자식을 키우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양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되고요. 또 알을 낳는 동물의 경우에도 어미가 이 알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성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이 소똥구리의 경우에도 한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서식하는 어떤 소금쟁이 아 소금쟁이 그 소똥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소똥 경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하나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그 소똥 엄마가 만들어준 소똥 경단의 알에 소똥 경단에 있는 이제 양분을 먹으면서 이제 발달을 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자식의 발달이 어미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즉 엄마가 얼마나 소똥 경단을 잘 만드느냐가 이 소똥구리 자식의 성장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관계가 형질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이제 서로 간의 다툼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가두어 키우는 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를 공격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돼지 같은 경우에도 꼬리나 아니면 몸을 물어뜯으면서 서로 이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돼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빈번할수록 개체들의 성장이 더뎌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과 같은 경우는 생태적인 관점 또 진화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 조건인 밀도나 아니면은 성비, 이 성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컷 암컷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밀도나 성비에 따라서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이나 형질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형질의 발현에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인 영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향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어떤 형질의 발현에 있어서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특히
개체 수준에서 이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는 아직도 최근까지도 많이 없었습니다. 한번 공격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공격성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 자신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 자신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격성은 어떤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파트너 이펙트 또는 인디렉트 인디비주얼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 표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이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성이 이렇게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상대방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 이펙트가 없는 경우이고요. 하지만 이 오른쪽은 다릅니다. 이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각 개체마다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체들이 C를 만났을 때는 공격성이 좀 줄어들고 대신에 E를 만났을 때는 공격성이 늘어나죠. 즉 이런 경우는 분명한 파트너 이펙트가 존재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 이펙트를 측정하는 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개체를 서로 다른 여러 개체와 만나게 하면서 형질이나 행동 발현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 파트너 이펙트를 정량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분산 구분법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행동의 변이는 이제 개체 간, 이제 개체 내 변이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특히 이 개체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 변이 중에서 일부를 상대방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상대방인지가 이 행동의 개체 내 변이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 내에서 행동을 다르게 나타내는데 어떤 개체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만약에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개체를 만났을 때는 행동의 발현이 커지고 또 특정 개체를 만났을 때는 행동의 발현이 작아진다면 그러면 상대방의 아이디가 이런 행동의 변이를 행동의 개체의 변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상대방 아이디의 영향이 전체 형질의 변이, 전체 행동의 변이의 일부로 나타나고 이렇게 정량화가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대방의 영향, 이 상대방이 설명하는 변이의 양이 유의미하게 플러스 값을 띄는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영향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 이펙트가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연구를 위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소금쟁이 같은 경우는 성 구분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교미를 하는 그런 교미 시도를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소금쟁이 동성 간 성행동이 상대방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쟁이의 경우에는 암컷이 수컷보다 몸집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컷이 자기보다 몸집이 큰 수컷을 암컷으로 착각을 하고 교민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성간 성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체 수준에서 상대방 수컷을, 만나는 수컷을 바꿔주면서 이 소금쟁이의 동성간 성행동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체 행동 변이에서 상대방 수컷, 만나는 수컷의 개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설명하는 부분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전체 이 동성간 성행동의 행동 변이 중에서 상대방의 아이디가 설명하는 부분은 유의미하게 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변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체 간 차이도 있었죠. 그래서 이 소금쟁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성간 성행동이 개체성도 있는 행동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는 상대 수컷이 누군지에 따라서 동성간 성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귀뚜라미의 공격성에서도 이제 파트너 영향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소금쟁이 실험과 마찬가지로 귀뚜라미들을 이제 임의적으로 막 짝을 짓게 하면서 공격성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체 공격성 변이에서 이 어떤 초점이 되는 이 포컬 개체의 아이디 그리고 상대방 개체의 아이디가 공격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컬 개체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의 개체성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 아이디, 파트너에 대한 영향은 이제 파트너 이펙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트너의 영향이 전체 행동 변이의 약 20%를 설명을 했습니다. 즉, 귀뚜라미의 공격성은 개체만 하도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어떤 개체를 만났을 때는 귀뚜라미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또 어떤 개체를 만났을 때는 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격성에 대해서 이제 번식 행동도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컷이 구애를 하고 그리고 암컷이 짝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는 암컷만 짝선택을 하는 건 아니죠. 진짜 남자라고 해서 아무나 아무 여자나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컷도 짝선택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특정 암컷에게는 더욱더 구애를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암컷은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컷과 암컷에게서 함께 이루어지는 짝선택을 뮤추얼 메이트 초이스, 그래서 상호 짝선택이라고 부르고 있고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짝선택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번식 행동을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컷과 같은 경우는 상대 암컷에 따라서 구애 행동을 다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암컷과 같은 경우에도 상대 수컷에 따라서 이 암컷이 이 수컷의 교미 시도를 빠르게 받아들일지 느리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호 짝선택과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 이펙트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소금쟁이를 대상으로 이 교미 행동에 파트너 이펙트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수컷 소금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을 만났을 때 암컷이 있었을 때 암컷의 등 위로 올라타서 교미 시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때 암컷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컷의 교미 시도를 순순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암컷이 이제 수컷이 올라탔을 때 다리로 밀치고 뭐 다리로 비비고 뭐물 위에서 구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수컷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수컷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 수컷이 만약에 이 암컷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은 수컷이 암컷의 저항 행동 때문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암컷에게 다시 교미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암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네, 다시 시도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수컷의 올라타기 행동에도 파트너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서 여러 소금쟁이 수컷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수컷을 서로 다른 암컷을 만나게 한 다음에 이 수컷이 일정 시간 동안 암컷에게 얼마나 많은 교미 시도를 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즉 여러 암컷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수컷의 교미 행동을 반복적으로 관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실험 결과 이 수컷의 올라타기 횟수는 개체성이 있는 행동이었어요. 즉 어떤 수컷은 굉장히 암컷에게 끈질기게 이제 올라타지만은 또 어떤 수컷은 몇번 올라타지 않고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암컷의 아이디가 이러한 올라타기 행동의 수컷의 올라타기 행동의 변이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소금쟁이 수컷은 누가 암컷인지와는 무관하게 이런 올라타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즉이 소금쟁이에서는 수컷은 짝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올라타기 행동에 대해서는 짝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산 구분법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귀뚜라미에서 이런 상호 짝선택을 또 이제 파트너 이펙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귀뚜라미의 교미 행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를 비벼서 이제 수컷이 구애 노랫소리를 내죠. 근데 이런 구애 노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수컷 귀뚜라미가 암컷을 발견한 경우에는 암컷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좀 다른 노랫소리를 내요. 그래서 만약에 수컷이 이 암컷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정말 암컷에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노랫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암컷이 움직이면 따라가서 이제 계속 끈질기게 노래를 하고요. 근데 이때 귀뚜라미 암컷과 같은 경우 이렇게 수컷을 지켜보다가 아, 수컷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암컷이 수컷 등 위로 올라타서 교미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소금쟁이와는 반대죠. 소금쟁이는 이제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탔는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수컷이 아무리 교미를 하고 싶어도 암컷이 올라타지 않으면 교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암컷이 수컷 등 위로 올라타서 교미를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귀뚜라미의
수컷의 교미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 수컷이 암컷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암컷과 얼마나 들러붙어 있는지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컷의 이런 교미행동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구애를 시작하고 암컷이 이런 수컷의 구애를 받아주기까지의 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뚜라미 교미행동에서 이제 파트너 피트가 있는지를 측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측정을 위해서 수컷과 암컷을 이제 서로 상대방을 바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만나게 하면서 그 말씀드린 번식 행동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 이 두 번식 행동 모두 수컷과 암컷의 이런 행동 모두 개체성이 있는 행동이었어요. 또 상대방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즉 이 말은 수컷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암컷인지에 따라서 구애의 적극성을 다르게 나타냈고 또 암컷과 같은 경우에도 누가 수컷인지에 따라서 교미를 받아주는 그 시간을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의 형질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유전적 수준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전자의 발현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이 만약에 환경이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즉 환경이 지니고 있는 유전자, 어떻게 보면 다른 개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가 이 개체의 형질 발현에, 형질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공격성을 예로 한번 또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몸집이 큰 상대를 만났을 때 공격성이 줄어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큰 몸집을 구성하는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개체의 공격성 유전자 발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화생물학자들은 자신의 유전자가 미치는 직접적 유전 영향과 반대되는 의미로 간접적 유전 영향 또는 사회적 유전 영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indirect effect에서 또 영문약으로는 IG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indirect effect가 이런 간접적 유전 영향, 사회적 유전 영향의 중요한 이유는 그 영향이 형질의 유전적인 변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좀 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IG가 형질의 진화의 어떤 강도나 방향을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 인덕션 이펙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몇몇 용어를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페노타입, 표현형 또는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관찰되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관찰되는 꼭 겉으로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형태나 행동이나 생리적인 그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페노타입에 작용하지만은 이런 페노타입들이 개체마다 다양하고 또 유전이 될 때만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지노타입이라고 불리는 이제 유전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지노타입과 같은 경우는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또 유전적인 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개체의 유전형과 같은 경우는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전자들의 어떤 집합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눈 색깔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갈색 눈과 파란 눈과 같은 경우에는 눈 색에 대한 이제 페노타입, 표현형이겠죠. 그리고 이 눈 색과 관련된 유전자가 라지비, 스몰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나타나는 유전자 조합이 바로 이제 지노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이제 라지비가 우성이고 스몰비가 열성이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이 유전자가 갈색 눈을 발현시키는데 작용을 한다면은 라지비 스몰비와 같은 이 지노타입은 갈색 눈 페노타입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스몰비 스몰비와 같은 이 지노타입은 파란 눈 페노타입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어떤 염색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위치에 A1, A2 유전자가 존재를 할 때 여기서는 이제 A1, A1 지노타입이 4마리, A1, A2 지노타입이 2마리, A2, A2 지노타입이 2마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IG, Indirection Effect의 존재를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파트너 이펙트에서 살펴봤던 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는 개체의 그냥 ID였다면은 지금은 지노타입이에요. 그래서 왼편인 경우는 이제 포컬 지노타입마다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상대방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덕션적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포컬 지노타입에 따라서 공격성이 다르지만은 어떤 지노타입과 상대방이 어떤 지노타입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인덕션 이펙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덕션 이펙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양적 유전학에서 사용이 되는 분산 구분법을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각 개체마다 행동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조사를 했을 때 행동도 이런 다른 형질과 마찬가지로 꽤 매끈한 정규 분포를 이룬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행동의 발현에는 상당히 여러 유전자가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의 발현에 좀 더 많은 유전자가 관여할수록 그리고 또 환경의 영향이 있을수록 이 행동의 분포는 더욱더 이제 매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성격 행동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각 개체마다 행동을 여러 번 측정을 해서 그래서 전체 행동 변이에서 개체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 변이를 구하고 그걸 빼서 이제 또 개체 간 변이를 구했었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측정하는 개체들이 만약에 서로 혈연 관계에 있다면 즉 가계도가 알려진 즉 누가 부모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개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을 반복적으로 측정을 한다면 그 행동의 유전적인 구조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바로 행동의 유전적인 변이, genetic variance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유전적 변이 같은 경우는 자연 선택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형질이 자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측정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 변이가 크다고 하는 것은 자연 선택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유전적 차이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진화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유전적 변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어리티브 제네틱 베리언스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오늘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계도가 알려진 개체들을 대상으로 행동을 측정을 해서 분산 구분법을 시행하면은 그 행동의 어리티브 제네틱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IGE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트너 이펙트를 구할 때 개체 내에서 나타난 행동 변이에서 일부분을 파트너 아이디가 설명했었죠. 마찬가지로 인덕션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개체 내 행동 변이에서 파트너 지노타입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게 곧 인덕션 이펙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덕션 이펙트를 측정하는 법은 이제 파트너 이펙트가 측정하는 법과 상당히 유사하지만은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이 보통 이걸 양적 유전학 번식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번식 디자인을 통해서 가계도를 알고 있는 누가 부모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개체들을 얻은 뒤에 이 개체들을 다른 여러 개체와 만나게 하면서 행동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IG를 측정하는 데 일단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인덕션 이펙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트너 이펙트를 구하고자 했었을 때는 먼저 이 포컬 아이디로 설명이 되는 즉 개체 간 행동 차이인 VIND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너 아이디로 설명할 수 있는 V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가계도가 알려진 개체로 테스트를 하면은 이 VIND에서 유전적으로 어디티브한 그런 팩터를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V파트너에서도 유전적으로 어디티브한 팩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유전학 번식 디자인을 통해서 실험을 하면은 형질의 분산을 좀 더 잘게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수준에서 파트너 이펙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덕션 이펙트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유전형 영향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류군에서 또 다양한 형질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공격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 이펙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체들이 자원이나 어떤 짝을 두고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형질이라는 점에서 이 사회적 유전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던 이 귀뚜라미나 특히 초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성에서 이 사회적 유전 영향 연구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했던 귀뚜라미 연구에서는 이 공격성에 대한 인덕션 이펙트가 전체 공격성 행동 변이의 약 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으로 보이지만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플러스 값을 띄었어요. 즉
자신의 지노타입에 따라서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상대방 지노타입에 따라서도 공격성이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뚜라미에서도 이 상호작 선택을 파트너 이펙트로 확인했었는데 이를 또 인터랙션 이펙트 기반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 따른 교미 행동의 변화가 상대방의 지노타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어떤 형질에 따라서 교미 행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형질이 유전적인 바탕에 의해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 이펙트를 유전적 수준에서 살펴보는 게 인터랙션 이펙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귀뚜라미로 사용한 이 실험 결과 이 수컷의 구행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컷이 암컷에 얼마나 들러붙어 있는지와 같은 경우에는 암컷의 지노타입에 따라서 달라졌고요. 또 암컷도 이 수컷의 구애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이런 암컷의 교미 행동이 수컷의 지노타입에 따라서도 꽤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터랙션 이펙트가 왜 형질의 진화에서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 유전의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돼서 이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는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이제 워크숍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양적 유전학에 대한 배경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돼서 이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형질의 진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 이펙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분산 구분법을 통해서 이제 정량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창발적인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계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 인터랙션 이펙트에 대한 개념이 실제로 나타난 지는 90년대 초에 이야기가 되었지만은 많은 연구가 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랙션 이펙트와는 별도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경우에도 동물 개체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현재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발표를 해주신 이상훈 교수님의 연구와 좀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경우는 제 연구의 방향과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저는 어떤 개체나 지노타입에 미치는 상대방의 영향을 통해서 형질의 진화를 예측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으면은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가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이내믹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긴 하지만 아직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통하신 교수님들께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터랙션 이펙트 연구와 소셜 네트워크 연구를 함께 이어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저는 발표를 마치고요.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넉넉하게 이제 디스커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몇 분 지났나요? 아, 지금 40분 지나서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해 주실 분들은 손 들면 제가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그럼 이배경 학생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공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약간 게임 이론처럼 그 개체가 속한 집단 내에서 공격성의 분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측면에서 사실 이런 공격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체 크기나 그 전투력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개체 공격성이 크다면은 그 유전자는 좀 적게 퍼지겠지만 오히려 크기가 어느 정도 큰 개체가 공격성이 강하다면은 좀 더 그 생존 경쟁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코릴레이트 돼서 같이
있을 때만 그 생존에 도움이 되고 떨어졌을 때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유전자 간의 코릴레이션에 대한 연구도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그 유전자 간의 코릴레이션이 어떤 형질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이야기한 건가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하셨는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는 개체의 공격성과 개체의 크기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런 코릴레이션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더랙팅 이펙트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 중 하나는 이 인더랙팅 이펙트가 환경에 따라서 성장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장 밀도에 따라서 인더랙팅 이펙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런 환경의 영향도 예,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크기와 공격성 간의 어떤 유전적인 연관성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더랙팅 이펙트가 영향을 줄수 있는 것도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영재 학생이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박영재라고 하는데요. 네, 발표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그 지노타입에 대해서도 그 보셨잖아요. 그 네, 맞습니다. 지노타입이 어떤 형질을 말한 거였는지 제가 잠시 놓쳐가지고, 그게 아, 뭔지랑 그거 어떻게 그 뭐지? 라벨링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노타입은 어떤 형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 이 지노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형질을 나타내는 데 따른 유전적인 구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보듯이 이런 어떤 유전자의 조합 자체를 그냥 지노타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예, 이런 어떤 파트너 이펙트가 있다고 했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노타입에 따라서 이 파트너 이펙트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그 파트너 이펙트의 유전적인 요소를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럼 여기에서도 뭐 예를 들면 눈 색깔 이런 거를 보신 건가요? 어떤 지노타입에 대해서 보신 건가요? 아, 지금 제 연구 같은 경우 이제 공격성이나 특히 이제 공격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제가 했죠. 그래서 이 공격성과 같은 경우는 이 공격성이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가계도를 통해서 이제 개체를 얻은 다음에 이런 이제 이 개체들 간의 유전적인 연관도를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체들의 공격성을 측정을 해서 예, 그 유전적인 구성, 유전적인 구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 양적 유전학 이야기를 이제 기본부터 쫙 해야 돼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아이, 이 부분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통계적으로 저도 이제 통계학자 아니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저도 뭔가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이상훈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특히 뭐 네트워크 이론 관련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에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뭐 익스포넨셜 랜덤 그래프 같은 거 언급하셨는데 혹시 그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저 익스포넨셜 랜덤 그래프가 사실 그 소셜 네트워크 할때 사실은 그 물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2000년대 하기도 훨씬 전부터 아, 많이 예. 했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랜덤 구조인데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걸려서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려져 있는 게 클러스터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삼각형이 좀더 많게 한다든지 그런 말하자면 구속 조건을 넣어서 만든 그런 그래프 모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거랑 맞는 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리뷰 논문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저도 너무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저거를 뭐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놀랐던 게저 익스포넨셜 랜덤 그래프 모형에서 나오는 그 익스포넨셜 함수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그 통계물리에 흔히 말하는 볼츠만 팩터 그런 거랑 워낙 유사해 가지고 사회학자분들이 이런 걸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오히려 예전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예.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저런 그러니까 저도 논문을 좀 보면서 실제로 그런 같은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냥 최근에 몇몇 리뷰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은 어떤 모델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계속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이 생물의 구조,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데 좀 유리할지, 또 각 모델의 장단점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최근에만 이에 대해서 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제 그동안 스태틱한 구조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어떤 것들을 측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나중에 예, 워크숍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워크숍이 참 기대가 되는군요. 다음은 이어서 손승우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제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긴 한데 그 후성 유전학 뭐 이런 분야 있잖아요. 예. 사실은 강연을 들으면서 인다이렉트 제네틱 이펙트라고 하는 게 예. 그거랑도 관련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그거랑 사실 뭐 다른 것 같고요. 예. 이런 연구를 하실 때 그 예. 유전적인 것 그리고 뭐 그 후성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 다루어지는지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후성 유전학과 연관을 또 시킬 수 있으면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예. 저도 이런 부분은 후성 유전학과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것도 더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어서 혹시 박영재 학생 질문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손을 안 내린 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승희 교수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냥 주소 듣기로 분산이라는 게 이 셀렉션의 뭐 빠르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합도가 증가하느냐, 뭐 이거에 비례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정리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잘게 쪼개주신 그런 분산들이 다 거기에 기여를 하는 건가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이 분산에서 네. 여기는 그 어디티브한 팩터만 실제 그 자연 선택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다이렉트 제네틱 이펙트가 또 중요한 것은 이 어디티브 팩터가 이제 파트너에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이 어디티브 팩터 두 어디티브 팩터 간의 공분산 또 이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분산 자체가 예,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분산값 같은 게 이제 플러스만 가질 수가 있는데 공분산 같은 게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자연 선택에 반응하는 형질의 변이가 플러스밖에 가질 수 없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러한 상대방의 영향을 고려하다 보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의 전체적인 유전적 변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자연 선택의 이런 방향 자체가 아예 상대방을 고려했을 때는 아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인덕션 이펙트의 핵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영재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히 그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양쪽 유전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개인 이펙트랑 뭐 파트너 이펙트 이런 걸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애만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개인 이펙트도 있고요. 몸집 큰 애들이 공격하는 또 상대가 작을 때는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파트너 이펙트도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개인 이펙트로 나보다 작은 애를 공격하는 그런 개인적인 성질이다.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대 파트너 효과. 그러니까 이 개인 이펙트랑 상대 이펙트가 두 개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있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이펙트를 둘을 좀 나눠서 약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 양적 유전학에서 특히 여기 양쪽 파트너 나눠서 그 이펙트를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어떤 새로운 거를 알게 해주고
그게 그냥 코릴레이션이 있는 걸로 해서 그 분석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분에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이 어떤 그 특정 개체, 행동을 하는 개체가 이제 전체 행동 변이에서 나타내는 분산값은 이제 이 개체만의 행동이에요. 그 개체 간의 행동 차이에 대한 개체별로 서로 다른 그런 행동 차이에 대한 분산값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체 간 차이의 나머지 부분이 이제 개체 내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 차이인데요. 뭐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개체 내에 나타나는 행동 차이를 그동안 무시를 해왔었는데 여기에서 이 개체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 차이에 파트너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개체 내 행동이 특정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게 개체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 변이를 일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인덕션 이펙트가 예.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그거를 이제 상대방의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행동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상대가 A일 때는 이렇게 하는 성질, 상대가 B일 때는 이렇게 하는 성질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이펙트라고 얘기하기보다 내 성질이 나보다 큰 애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고 나보다 작은 애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성질이 있다 하는 그런 개인의 성질로 더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거든요. 그 성질 자체가 예, 그 성질을 뭐, 개인의... 뭐를 분석할 거냐는 거 그냥 단순히 공격성 하나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이 공격성을 나눠서 뭐 빨간색인 상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파란색일 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그 파트너 이펙트라는 것이 다 그냥 개인 이펙트로 분석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질문인 거거든요. 글쎄요. 제가 질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럼 저 워크숍 때 만나서 직접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